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사용관 차장은 2차전지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2차전지가 네. 최근에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맞아요. 다시 갈 수 있겠죠? 네, 일단 작년 연말에 테슬라 이슈 나왔었고 또 수급적인 이슈 제외하고는 네. 2차 전지 쪽이 꺾일 이유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방산이랑 마찬가지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들어와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마찬가지의 개념이겠죠. 환경적인 부분에서 친환경을 지향하는 신재생 에너지 쪽 오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17% 상승하고 있네요. 하나솔루션도 6%, 뭐 대명에너지도 22%.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방향성이 이미 크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급적인 이슈들, 그리고 테슬라 이슈, 하지만 사실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칠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 라고 했을 때에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이미 정해져 있고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어디에서 매수했느냐 이제 그것만 좀 따져보면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종목들도 한번 흐름 좀 체크해볼까요? 네, 뭐 연초에 일단은 외국인 기관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2차전지 말씀드릴 때 배터리 셀을 말씀을 드리죠. 네. 그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말씀드립니다. SK 오늘 빼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율이 안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틀 전인가요? 무슨 뉴스 나왔죠? SK온이 포드 쪽과 합작사를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포드 쪽에서 바꿨습니다. 일단 이거 뺑 하고 다른 쪽으로 바꾼다라는 얘기 나왔죠. 그게 왜 그럴까요? 캐파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배터리가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걸 SK온에 맡겼다가는 수율이 안 나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배터리 안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테슬라 따라잡아야 되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SK온 같은 경우에 지금 NCM 3원계 811 기준으로 봤을 때 수율이 75% 정도 선으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100개 만들었을 때 25개 불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포드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하겠죠. 올해부터 20만 대 이상 만들어도 미국에서는 세액공제 혜택, 보조금 혜택 다 준다고 하는데 우리 그만큼 이상 팔 건데 배터리가 안 들어오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다른 쪽 거 만들기도 사실 바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이니켈 배터리에선 최고의 기술력과 수율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드가 제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확실한 데에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쪽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또 코프로 BM이라든가 LNF 네. 같은 하이니켈 양극재 쪽이죠.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건 수급이 계속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도 좋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뭐 정제 이런 쪽들 아직까지는 크게 확인이 안 됐지만 조금 더 확인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2차 전지는 압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종목들을 한번 쫙 써머리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저희가 살펴봐야 될 최선로주로는 네. 어떤 걸 꼽아주실 건가요? 당연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야 되겠죠. 네네.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11월 중순 정도부터 주가가 꺾였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근데 외국인 지분율 보세요. 외국인 지분율 꺾었나요? 안 꺾었어요. 네, 안 꺾었습니다. 주가는 꺾일지라도 기관이나 이런 쪽들의 매도세 때문에 주가가 꺾인 것이지 외국인들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저력과 앞으로의 향후 모멘텀, 성장성 전부 다 믿고 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그 숫자는 수주 잔고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5년에서 26년 정도 되면은 매출액에서도 중국의 CATL 앞설 수 있어요. 그런 저력을 보고서 가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주가가 꺾였으니까 우리는 또 매수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 매수 기회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봉 상단 매물대 44만 원이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왔죠. 물론 장중에는 일봉상으로 꺾이는 흐름들 나와요. 네네. 그런데 바로 제자리로 돌려놓죠. 그렇기 때문에 44만 원에선 적극 매수로 가담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지금도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테슬라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후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상위 5대 고객사, 물론 거기에 테슬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 합쳤을 때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50%가 채 안 돼요. 47에서 8%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만큼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LG에너지 솔루션에게 배터리를 요구하면서 그런 쪽들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차량들 점유율이 떨어지겠죠. 이건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과연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도 망가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가 꺾일 때 뭐 물론 트레이딩하면서 숫자를 늘리는 건 좋아요. 근데 막연하게 테슬라 실적 꺾였으니까 2차 전지, 전기차 안 팔리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전기차용 2차 전지 출하량은 계속적으로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일시적인 일회성 비용들로 꺾이긴 했지만 올해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니켈 배터리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CATL이나 BYD가 이런 하이니켈 배터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삼원계 쪽의 매출 비중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매출 비중으로 높아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SK온의 수율이 얼마 나온다? 75%. 네네. 그러면 CATL과 BYD, 811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었을 때 수율 얼마 나올까요? 50%? 제가 볼 땐 그 이하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네. 그쪽에서 811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때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을까요? NCMA. 이런 4원계 알루미늄을 추가한 배터리죠. 대신에 코발트를 낮춤으로써 배터리 가격의 원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NCM 구반반, 또 코발트 낮추죠. 망간도 낮추고요. 그러면서 니켈을 더 늘리는 이런 배터리들이 완성이 되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네. 중국 업체는 우리나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딱지 않아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거 따라올 수 있다. 매출 비중 큰데 이쪽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기술력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이 CATL도 네. 뒤집을 거다. 이건 수주 잔고를 데이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해결책을 잘 주셨습니다. 가격도 바로 그러면 알려주시죠. 네, 만약에 지금 수급이 지금. 빵빵 들어오고 있는 단계예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금 4일째 사고 있죠. 그리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같이 이런 식으로 붙다 보니까 지금 4일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아침에는 외국인들 매도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량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은 장 끝나고 봤을 때는 장중에는 매도였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외국인들 오늘도 매수 이어 나갔구나 이 생각하시게 될 거고요. 투신 연기금도 소폭이긴 하지만 오늘 매수로 이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주가가 이런 수급으로는 쉽게 꺾이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현재가 부근부터 분할 매수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상 매물대 상단 44만 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은 한 15% 이내 조금 크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58만 원 잡은 이후에 아마 2차 목표가는 사상 최고가가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영권 차장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차장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